완연한 봄으로 가기까지가 참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막바지 꽃샘 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4도로 어제만큼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수준이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하늘 표정만 본다면 당장에 야외로 달려나가고 싶은 날씨겠는데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먼지가 없어서 공기도 상쾌하겠습니다. 환기나 세차도 마음 놓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서 경남 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일부 지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작은 불씨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안개나 먼지로 인한 불편함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만큼 낮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도, 해안 지역은 4도 안팎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여전히 영하권으로 많이 낮은 모습 보이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물결도 대체로 잔잔하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뎌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드디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후로 주말까지는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에는 비가 한차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